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약집에 82페이지에 행정처분에 행정처분 승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행정처분의 승계. 여기 이제 행정처분이 있었다. 자,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에는 행정처분 아직은 없었다. 라고 해서 상황이 분명히 다르고요. 자, 번지수를 잘못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응용해서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공인사 1번에 나와 있습니다. 폐업신고 한 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얻어맞았다. 처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개설 등록을 했을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사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여기 이제 처분이 있었는데 폐업을 구해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재등록했을 때에는 뭐를 승계한다고요? 자, 그 처분.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을 계속 승계한다. 자, 그러니까 폐업해봐야 소용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시험문제를 얼마 동안 꼭 여기다가 폐업일 찾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꼭 문장이 있습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2번에 보실까요? 이제 이 문장은 시험 문제 등장. 이제 응용에서도 등장합니다. 뭐 9개월, 10개월, 그다음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응용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꼭 기출 문제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 먼저 폐업 신고 전, 그러니까 폐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처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분 있고 그 후에 폐업.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 있었다. 그 후에 폐업을 했다. 상황 잘 보셔야 되고요. 또 과태료가 있었는데 과태료 처분 얻어맞고 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업무 정지 없애려고 안 없어지는데 과태료 또 없애려고 안 없어지는데 막 두 번 세 번 있었을 겁니다. 자, 업무 정지 세 번이면 좀 이따도 보겠지만 앞에서도 잠깐 봤을 겁니다. 등록 취소 반드시 우리 바로 저번 주에 봤을 겁니다. 등록 취소 반드시 된다. 그럼 업무 정지 두 번이면 그거 없애려고 폐업할 거다. 안 없어진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요 두 개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했던 행정처분의 효과. 이렇게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분이 있었는데 폐업을 구해했었다. 상황 잘 보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처분인가? 폐업인가? 맨날 여기다 엉뚱한 폐업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몇 번 내봤습니다. 그래도 자꾸 틀려주니까 출전들이 재밌다고 몇 번씩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틀려주면 재밌다고 자꾸 맞들려갖고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처분일 그럼 이제 그 밑줄 옆에다가 폐업일 X 근데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처분일인지 폐업일인지 여기다 3년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금방 알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년 맞춰주고 폐업일 X라는 겁니다. 처분일 얻어맞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따라간다고요? 1년. 그러니까 우리 정량줄에도 최근 1년이네.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봤잖아요. 옆집에 육사도 봤을 겁니다. 네 번.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업무정지 뭐 세 번에다가 과태료 말고 오게입니다. 두 번부터 오게입니다. 옆집에 정량이 있으니까 그것도 응용해서 박스로 등록 취소 절대적만 찾아봐. 라고 4개 주고 찾아보라는 문제도 역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해석이 좀 많이 어려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한테 다시니까 재등록 이랬을 거고요. 근데 뭐 한다고요? 계속 따라간다. 그래서 처분일 동안 1년 동안은 그러니까 폐업에도 소용없다기입니다. 얻어 터지고 잠수 타봐봐. 그래도 처분일 없던 1년 동안은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등록 신청했는데 또다시 업무 정지. 그러면 앞에 것도 아예 그냥 손가락 꼽고 횟수 세고 있습니다. 업무 정지 두 번이요? 또 한 번이요? 그러면 등록 취소 할 거요. 절대적 게임입니다. 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웃기고 있네 이럴 겁니다. 바로 이제 앞에 거 다 쓸 거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얻어 터지고 잠수. 잠수를 폐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일부터 1년 동안은 계속 따라가. 자, 1년만 따라가는 거지 1년 넘었다. 그러면 횟수에서 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3번 3, 4, 3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막 시리즈 쭉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
요 이제 83페이지에 3번. 요 놈은 처분 OX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면 자, 승계 옆에다가 위반행위 승계 옆에다가 처분 OX. 자, 1번은 처분하겠다는 소리고 그 박스 경련 어 앞에 있는 박스는 처분 안 하겠다. 처분한다. 처분하지 안 한다가 아니라 이제 못 한다 그럽니다. 국가도 그동안 뭐 했냐? 3년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하지 말어. 자, 요 여기도 이제 시효가 있다. 얘입니다. 주무시면 아마 제척 기간 좀 가까울 겁니다. 뭐 중단도 없을 거고. 얘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자 처분하려고 하니까 이미 폐업으로 잠수 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할 거예요. 아마 시군구청에서 억울해서라도 할 거예요. 라고 3년 안에 1년 안에 하겠다. 딱 두 개로 봐야 됩니다. 등록취소는 3년 안에는 다시 할 거고 업무정지는 1년 안에는 다시 할 거고 시군구청에서 억울해서라도 다시 할 거고입니다. 그냥 원래 잠수부터 먼저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들겨 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1번 번호 옆에다가는 처분 5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분한다. 게임입니다. 자, 폐업으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폐업으로 잠수 탔다. 그럼 억울해서라도 처분하겠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재등록했던 기업공사. 뭐 둘 다 재등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처분은 없었다. 그래서 억울해서 하겠다.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하고 업무정지 여기다 과태료 집어넣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는 안 해. 과태료는 아예 없습니다. 막 과태료는 처분이 있기 전에 잠수 타면 과태료 못합니다. 처분 못합니다. 업무정지 근데 뭐 괜히 또 과태료 때문에 이제 잠수 타면은 나중에 다시 등록 신청하고 돈만 깨지고 자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야 물론 이제 당장 바로 그냥 여기는 자 등록 신청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과태료 없다는 겁니다. 자, 일부 모의고사는 여기 과태료 있게 없게 하면서 약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얻어 터졌다에 과태료가 있었다. 여기도 정말 헷갈릴 것 같으면 업무정지 등록취소 위에다가 과태료 X. 과태료는 처분한다에 없다는 겁니다. 좀 없습니다. 족보 없다. 자, 겸하게 딱 빠졌습니다. 얻어 터지면 터진 날로부터 1년. 거기는 과태료가 나오는데 여기는 두들겨 팬다는 처분에는 정말 없다는 겁니다. 족보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처분할 수 있다. 정말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폐업 신고 전에 것도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뒤에 보실까 이제 고려해야 한다 굵게 써줬죠. 여기 이제 우리 기출 문제 고려할 수 있다. 너무 쉬웠는데 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입니다. 하여야 한다. 어느 쪽이나 막 다 내는 건 아닌데 정말 심하게 낼 때는 할 수 있냐 하여야 하느냐 뭐가 맞게 하면서 우리를 약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분을 여기는 고려를 해야죠.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빼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뭐 빼놓은 문제는 아직 안 내봤는데 그리고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 좀 할 수 있다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그다음 이제 다만 그랬죠. 그럼 이제 저 박스 앞에다가 처분 X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처분하지 말어. 그동안 3년 동안 뭐 했냐고 입니다. 권리에 주무셨지 국가가 입니다. 하지 말어 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 제외니까 지금 이제 1번 옆에다가 처분 X O라고 했으니까 처분 X. 자 그럼 이제 그 정말 박스 옆에 경련 그 박스 옆에다가 처분 X. 여기는 국가도 시군구청도 처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는 몇 년, 면은 몇 년. 저 업무정지에다가 여기다가 3년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정지 3번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일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본 보실까요? 폐업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기간. 그럼 여기 이제 통산해서 폐업 기간이죠. 폐업했던 기간입니다. 폐업했던 기간 자그마치 얼마를 지났다고요? 3년. 우리 등록취소가 딱 3년 가잖아요. 3년이면 이미 다 끝났잖아요. 3년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등록취소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3년 가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입니다. 아주 3,000년 가겠네? 이럴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초과를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여기 승계할 수 없다. 요 소리가 이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요거 등록 주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위에 등록 주소 있잖아요. 등록 주소. 근데 업무 정지는 3년 안 가니까요. 따로 니은번에다가 업무 정지는 3년 안 가. 자, 업무 정지다가 3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발생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니은번에 이제 폐업 신고할 전에 업무 정지는 얼마라고요? 1년. 여기는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승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처분할 수 없다 해도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면?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뭐 2번 아까 저 위에도 있었습니다. 자 사유 등록 고려 뭐하라? 하여야 한다. 라고 이제 저 굵게 써져 있는 세 번째 줄에 권한 문장 다시 한번 나왔는데 반드시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요 처분의 효과는 대표자만 가지 뭐 소속한테 중개보전한테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 당연하겠죠. 대표자에 대해서만 준용을 하고 그냥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지 소속이나 개업공인주사 그다음 나중에 이제 뭐 소속이나 임원이나 사원이나 중개보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자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업무정지 발생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니까 자꾸 정말 내고 있습니다. 아마 출제원들이 요거 내놓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하면서 좀 우리를 아주 약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내는 출제원들은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우리 당하는 우리는 정말 소름도 없고 견으셔야 됩니다. 봐, 여기 정말 아주 재밌다고 자꾸 내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틀려주니까 아주 재밌나 봐. 라고 해서 이제 먼저 승계한다. 요 승계한다는 소리는 좀 이따 이제 다시 볼 건데 처분이 있었고 그 후에 폐업이 있었고 얻어맞으니까 폐업으로 잠수를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따라가. 요 소리가 이제 승계고요. 그다음 이제 처분을 좀 억울하니까 하겠다. 요 소리죠. 근데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도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개인들한테 뭐 민법에 뭐 시효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도 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되면 국가도 하지 못해. 처분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3년 와가지고 뭔 등록 주소요? 업무정지 1년 와가지고 진작 때리지 이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악용한 것도 아닌데 출사방지금 떨고 재등록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갖고 안 때렸다고 등록 주소.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시효가 그렇잖아요. 권리 행사를 계속 안 한다는 겁니다. 막 20년 갔는데도 뭐 지상권, 전세권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애야지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 있습니다. 10년. 자, 돈 빌려줬다. 근데 아무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10년 지나갖고 이제 돈 내놔.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리나고 입니다. 권리 주무셨으니까 돈 내놔. 손바닥 뭐 얻어맞아 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권리 주무신 분은 절대 보호를 안 한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에도 5년 지났는데 세금 내놔. 그러면 세금 시효 소멸. 아예 안 내놔도 된다는 겁니다. 바보같이 또 내놓으면 찾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 아마 자연채무 정도 될 겁니다. 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독촉하면 중단되니까 나중에는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앞에서 먼저 봤었는데 바로 이제 업무정지는 시효가 있다. 그런데 요 시효보다는 이제 어느 교재는 제척기간 이런 소리 하는데 요 제척기간이 더 맞는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효는 중단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뭐 중단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갈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 중단, 정지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효하고 제척 기간은 좀 달라. 제척 기간은 빨리 끝내버리려고 끝이요. 같은 3년이라고 하더라도 요 제척 기간은 중단이나 정지 같은 거 절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보통 형성권이 많이 그럴 겁니다. 너무 권리가 강하니까 그냥 몇 년 지나면 중단도 없고 그냥 끝이요. 라고 빨리 신속하게 권리관계를 끝내봐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불안하면 정말 이제 법에서는 싫어하니까 이런 제척기간이 시효하고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영어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붙여놓기만 한 거니까 그건 너무 따지지 말고요. 그냥 시효 이런 게 약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승계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승계 우리 기출문제 나온 거 정말 딱 두 개 첫 번째, 그 후에 나온 게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주 잘 나와서 기초 문제를 잘 풀어보면요. 어느 놈은 정말 덤벼도 나중에 다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승계는 따라간다. 자, 먼저 첫 번째 처분이 먼저 있었고요. 그 처분은 후에 폐업입니다. 아마 그 처분을 없애려고 폐업. 요 폐업을 그냥 잠수 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수 타도 얻어맞은 것은 계속 따라가. 자, 요 소리가 이제 자, 처분은 승계한다. 근데 뭐 폐업한 날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딱 두 개가 있었을 겁니다. 아, 먼저 자, 첫 번째 업무정지하고 요 업무정지하고 이제 여기다 또 등록취소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는 과태료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량줄에 저기 정량줄에 절대적 등록취소에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그러니까 두 번 얻어맞고 폐업을 했을 때 그 후에 다시 등록 신청했는데 또 업무 정지. 그러면 앞에 그 두 개도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서 계속 따라갈 테니까 폐업해봐야 소용없어. 과태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과태료는 정량줄은 없을 거고 옆집에 육사. 저만 육사에는 과태료만 갖고도 딱 네 번 그럼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집에 이제 업무 정지는 과태료 세 번 뭐 섞어서 세 번 그러면 업무 정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폐업해 갖고 이거 없애려고 안 없어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잔머리 굴릴지 뻔히 안다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이제 폐업을 할 건데 처분 일부터인지 폐업 일부터인지 그러니까 여기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3년이라고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쉬웠다는 겁니다. 3년은 승계 안 해입니다. 무슨 어떻든지 무슨 3년이요 그런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긴 할 건데 여기는 무슨 날로부터라고요? 처분 폐업 그죠? 처분일 처분일. 그러니까 나중에 어째 답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폐업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금방 눈에 띌 겁니다. 몇 번 내봤으니까. 여기 이제 처분일. 자, 여기 이제 처분일부터입니다. 처분일. 자, 붙으니까 여기는 폐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폐업일로부터 다시 또 1년. 입니다. 다 끝나가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1년. 그러면 우리 개업한 때 너무 불이익을 또 간다는 겁니다. 어떻든지 날. 처분일부터 입니다. 자, 처분일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따라갈까요? 입니다. 자, 최근 1년이네. 옆집에도 최근 1년이네. 그리고 업무정지도 최근 1년이네. 1년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1년만. 여기다 좀 2년, 3년. 그러면 여기는 너무 엉뚱한 1년. 자, 1년간. 이렇게 1년간 승계를 계속, 1년간 계속 승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승계 시킨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갑이 2020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갑이 여분 이제 업무정지가 취미인데 2월에 또 업무정지 한번 얻어맞고 그다음 이제 또 한 3개월 쉬더니 한 6월에 자, 6월에 또 심심하니까 또 업무정지를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면 절단 나네. 자, 이러니까 이제 뭐 할까요? 폐업해 이럴 겁니다. 아마 이 두 개 없애려고 그럴 겁니다. 폐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철사방정을 떠고 또 이제 등록신청을 새로운 등록 신청, 그러니까 이제 재등록. 그래서 등록 신청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10월 또 되니까요. 10월 되니까 또 심심하네. 업무 정지. 업무 정지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새 출발해서 폐업으로 없어졌으면 이제 한 번입니다. 아직도 두 번 남았네. 이러고 안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몇 번이라고요? 네, 그죠. 폐업 전에 것도 다 한번 한다고요? 승계한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입니다. 두 번. 두 번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 요걸 승계 그대로 시키니까 몇 번이요? 이제 한 번이야 그죠? 한 번이야 그죠? 세 번. 세 번만이면 절대적 등록 취소 아주 절단 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웃기고 있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 옛날에 없었을 때는 정말 악용하면서 앞에 거 폐업하면 다 없어지긴 하겠잖아요. 그렇죠? 앞에 뭐 중개발된 거 깨끗하게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하면서 업무정지를 아주 그냥 여기는 쉽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딱 걸려서 그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번이지만 앞에 거 다 승계해. 한 번 아니요. 그럴 겁니다. 세 번이요. 자, 정량줄에 세 번 걸려서 절대적인 등록 취소. 이거 청문 간단하게 하고 뭔 사람 보고 있다가 니네 집에 가. 3년 동안 중개받지 말어. 라고 공문이 딱 날아올 겁니다. 아주 3년 동안 절단 날 거예요. 3년 동안 중개부터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회원일이 중개업인데 고객 다 떨어지고 나중에 정말 저 집은 이제 등록주도 당했다고 소문 다 나고 저 집 못 가겠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아예 중개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간다. 언제부터 특히 이제 1년이라도 폐업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여긴 정말 등록 취소는 없고 계십니다. 업무 정지와 과태료가 얻어 터지면 터진 날로부터 1년 잘 견뎌내시라는 겁니다. 정말 자꾸 낼 거고 아마 올해도 자세하게 작년들 아주 심하게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자세하게 내볼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자꾸 틀려주고 이거 어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어려워하니까 출전들이 이거 자주 냅니다. 아주 간단하게도 자주 내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업무 정지, 근데 처분일로부터 이제 처분하고 이제 폐업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 정지 할 수 있냐, 과태료 할 수 있냐 이렇게 응용해서 살짝 나왔었던 겁니다. 자, 9개월이면 할 수 있겠죠, 입니다. 그다음 이제 근데 과태료가 막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처분일로부터 1년 6개월 지났다. 그럼 할 수 있겠냐고. 뭐 승계한다가 아니라 승계 안 한다.
라고 거기는 이미 1년 동안만 승계하니까 1년 6개월이면 다 끝나서 승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 안 따라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9개월이면 따라가 계속 얻어터지면 승계를 계속한다고 했으니까 그 놈은 따라갈 거예요. 1년이라고 했잖아요. 겁니다. 딱 1년이라고 하고 무슨 9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응용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아주 괜찮았고 딱 한번 처음으로 그 문제 내봤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처벌한다. 처벌한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잠수부터 먼저 탔다는 겁니다. 아주 딱 냄새를 맡고 때릴 것 같다. 우리 시장님이 째려봐 잽싸게 잠수 타자. 뭐 탄다고 하면 안 돼 해갖고 들고 패고 그냥 네, 처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처분을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 근데 너무 어리다. 그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처분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처분한다 쪽에 볼까. 처분한다입니다. 처분한다에 딱 두 개. 나 먼저 첫 번째 등록 취소입니다. 여기 이제 폐업을 하긴 했는데 등록 취소하고 그다음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폐업을 해두 개입니다. 업무 정지 두 개가 있었는데 바로 뭘 했다고요? 폐업. 폐업을 해두. 폐업하면 개업에서 아예 사라지니까 처벌을 꼭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업을 해도 개업이라는 거 아예 개업이 딱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폐업이면 정말 개업은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개업 아니네. 그래도 폐업을 해도 저 처분을 한다 못한다? 한다. 그럽니다. 자, 먼저 때리려고 하니까 잽싸게 여기는 냄새 맡고 잠수부터 먼저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억울해서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다. 먼저 한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처분하지 말아. 시장님도 주무셨으면 앞으로 계속 주무세요 라고 무슨 잠꾸러기도 아니고 주무세요 이제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등록 주소. 자, 우리 등록 주소가 근데 여기 등록 주소가 이제 여기 아무 소리 안 했지만 네, 폐업 기간일 겁니다. 폐업 기간.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한 그 기간이 폐업했던 기간.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지났다고요? 3년.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게 되면 저거 등록 취소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3년 해놓고 업무 정지 나오면 되겠냐고 폐업 기간이 3년을 네, 3년을 이렇게 경과 뭐 초과라고 해도 괜찮고 경과라고 해도 괜찮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3년을 넘어갔다. 그랬을 때는 이거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할 수 없다. 그입니다. 3년은 지났는데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폐업 기간이 3년은 지났으면 아예 철사 방정을 떨고 재등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3년 지났으면 이제 한 5년째 와갖고 예전에 내가 안 때렸지 하면서 또 때리면 얼마나 불안하거냐고. 그럼 진작 때리지 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정말 때릴 때 말 때 돼갖고 좀 아예 그냥 우리 뭐 옛날에 뭐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잘해 아예 그냥 매를 안 때리면은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저것이 언제 일어나갖고 오늘은 때리라고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처분하지 못한다. 그죠? 못한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업무 정지 볼까요? 요 업무 정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3년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이제 보실까요? 폐업 기간이 여기다 몇 년인가입니다. 폐업 기간. 몇 년이라고? 여기 3년이라 폐업 기간이 얼마면 1년. 1년. 그죠?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개. 1년. 자, 1년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초과하게 되면요. 여기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업무 정지는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처분. 여기 업무 정지 꼭 잘 보세요. 저기도 써놨는데 처분할 수 없다. 진작 때리지. 라고 이제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이제 우리 업무 정지. 요 세 번째 요 업무 정지 시효. 요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시효. 근데 여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분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도 없고. 그리고 잠수 탄다는 폐업도 없고 딱 문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꼭 나올 건데 얻어 터졌네 이런 소리 나올 건데 그리고 폐업했다는 소리가 여기 나올 건데 그러니까 폐업 전에 있었던 처분 하겠다. 근데 폐업이 어쩌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잠수 탔다. 그런 것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못하나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는 몇 년 얼마 동안 못하나 근데 여기는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업무 정지만 나옵니다.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그럼 이제 거의 3명 했었던 그 업무 정지 그 사유가 가끔씩 하나씩은 들어가서 응용해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이미 응용해서 나왔습니다. 업무 정지는 발생. 그러니까 여기 꼭 포인트가 발생입니다. 발생 일일입니다. 발생 일일부터 발생만 하고 있었으니까 처분도 없었고 뭐도 없고 폐업도 없었고
발생 일부터 딱 문장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1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얻어 터지고 잠수니까 업무정지 1년. 그리고 여기 이제 1년이면 하겠다는 소리고 1년 지나면 못한다는 소리이고 폐업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발생이니까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은 좀 오래 가야지 게입니다. 심장 약하신 분은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그럼 언제 때릴까 이러면서 상당히 오래 갈 거란 겁니다. 근데 여기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입니다. 여기 이제 3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3년 나오니까 여기 이제 등록주소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 1년 나오는데 여기도 1년 두 개가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1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발생은 3년. 여기서 이제 3년을 여기도 초과. 초과나 경과나 같습니다. 초과하면. 하면은 이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 자,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처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업무정지 못한다. 라고 정리를 잘 한번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세 군데 모두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업무정지는 얻어 터지면 터진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업무정지 하겠다. 게입니다. 폐업을 해도 할 거예요. 근데 하지 말어. 하지 말어. 폐업기간 1년 지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예 없고 업무정지는 발생만 하고 있고 발생일부터 여기 딱 표가 납니다. 발생일부터. 그러면 세 번째 시효. 몇 년을 3년 지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 등록주소 볼까요? 등록주소는 만약에 등록주소는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3년일까요? 아니죠. 그입니다. 자, 등록주소는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속 3년이 아니라 30년 넘어도 살아있으면은 업무정지, 등록주소는 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근데 업무정지 하나만. 그러니까 요 시효는 한 개밖에 정말 없다는 겁니다. 시효 한 개. 절대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등록주소, 그다음 지정주소, 뭐 자격주소, 그리고 자격정지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업무정지 하나만. 자, CO는 하나, 그입니다. 업무정지, 요 업무정지 하나는 발생한 날로부터 그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왜 없는지, 자격주소 왜 없는지 하다 그 이유는 모른데 우리 법전에는 업무정지 하나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 요놈만큼은 3년을 넘어갔을 때 할 수 없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또 문제풀이에서 또 자세하게 더 정리해 놓으실 것 같습니다. 요 한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도 한번 잘 협회가 작년도 세 개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출전들이 좀 주무셨는지 중개 보수 두 개를 안 내고 여기다가 다 몰아서 세 개씩이나 내놨습니다. 의미 없는 거 세 개. 우리 단체. 근데 하는 개만 나온다고. 근데 어쩌다가 가끔씩 두 개도 나오지만 세 개 나온 애는 아예 없었는데 무슨 세 개씩이나 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다 올해는 하나 나와. 한 개라고 우리 단체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면 협회는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협회는 뭐 지부지회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문제만 나옵니다. 저기 끝에 가서 보고 얼마 만에 그걸 아주 종합적으로 내다보니까 앉는 구석이 아예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협회가 설립되는 4단계 저기 2번에 설립 절차가 나와 있네요. 그림도 나와 있네요. 그놈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협회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알아야지. 그입니다. 니네 단체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뭐 협회 설립 목적은 아예 그냥 뭐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인데 아주 예전에는 잠시 내봤었고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바로 그다음에 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봐주시고요. 뭐 안중요해 얘기입니다. 저 그때 설립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뭐 설립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이제 설립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게입니다. 뭐 누가 하세요? 그런 거 없는데 하단에 공인주사들끼리 모여서 개업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으면 설립을 해봐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협회 성격은 또 쇼머니 나왔었습니다. 뭐 재단법인 조합 이렇게도 막 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협회는 반드시 뭐고요? 법인. 여기 절대 자연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기해서 등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연인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1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개업만 들상으로 합니다. 소속도 절대 임원도 사원도 여기는 아예 여기는 임원이 되거나 뭐 회원이 되거나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개업만.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요. 뭐라고요? 비영리. 뭐 영리 그러면 X고요. 뭐 돈을 목적으로 얘기합니다. 협회가 돈을 심하게 좀 밝히긴 하는데 우리 시험용에서는 돈을 안 밝힌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얘기입니다. 시험용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 좀 다르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요는 많이 내봤었다는 겁니다. 뭐 재단법인, 무슨 장학회가, 뭐 재산 있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사람의 단체. 그러니까 사단. 요 사단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기다 또 무슨 조합. 조합은 덤벌라고 얘기입니다. 저기 총유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돈하고 관련 없어 얘기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단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법인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가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라 사법인 게입니다. 뭐 공법인 그러면 X. 그다음 이제 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인가나 그다음 뭐 슬립인가주의 뭐 인가도 나오고 허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뭐 허가 받으면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는데 인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 받으라 규제가 제일 까탈스러운 인가. 인가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설립 목적이 되어 있네요. 자, 설립을 할수 있다. 강제가 아니라 임의. 가입도 임의지. 절대로 강제하는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두 번째 협회 설립 저 절차. 이 절차는 별표 3개 정도를 꼭 해놓으시고 맨날 나와 그럽니다. 니네 단체 알아. 근데 300인데 뭐 500인지 600인지 그거 이제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계산해서 안 나와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관인데 정관은 그냥 뭔지는 그냥 협회 뭐 정관 있어 이런 내용이지 정관이 무슨 내용인지 하고는 아예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회의에서 그러면 무슨 정관 니네 약속 뭐 했니? 라고 해서 이제 정관이 보통 있다는 겁니다. 저 회사는 법인이니까 그럽니다. 정관 작성. 근데 정관 작성할 때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 300명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무슨 500이나 600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고령부 사업자 가면 500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00명 하면서 두개 이런 게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300명입니다. 최소한 300명이 모여서 정관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뭐 1조에다가 목적, 2조에다가 용어, 뭐 3조부터 본격적으로 가겠지. 거의 모든 법처럼 이렇게 지네 법이 있는 정관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정관 작성. 그리고 이제 그 정관을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 니들끼리 알아서 지킬 거잖아. 모여. 근데 모이는데 더블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300 이러면 안 됩니다. 500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얼마 요세 군데다가 600에다가 기역 서울에다가 니은 그다음에 시도에다가 디귿 해서 시험 문제 이미 기출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한두번 정도 나와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봤고요. 먼저 창립총회 의결 보실까요? 모여. 총회 모여. 근데 의결,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몇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고요? 600명. 정말 더블입니다. 더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계입니다. 자, 과반수 이상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딱 600명 모였다. 그럼 얼마로? 300? 그죠? 한 명. 300, 한 명. 우리 과반수니까 반수 이상하고 달러계입니다. 저기 우리 재건축에서 뭐 추진위원회, 그럴 때 거기가 과반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51%계입니다. 주민들이 100명이다. 51명이 동의했을 때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막 75%, 4분의 3이니까 동의받으려면 죽어나. 깨어나셔야 됩니다. 재건축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막 10년도 가지 계획입니다. 뭐 10년은 그냥 기본입니다. 빠르게 가봐야 아주 쏜살 같이 가면 7, 8년이고 게입니다. 심하면 20, 30년도 계속 재구축 얘기만 나오고 게입니다. 머리끄덩이 잡으니까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여기다가 두개 이러면 안 되고요. 모든 광역시 게입니다. 그럼 자기 인천부터 저 울산 대구까지 인구 100만이 넘는 6군데 게입니다. 광역시 그리고 또 어디라고요? 도. 자, 도면은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뭐 울산 저기 이제 제주도까지입니다. 팔도 그러잖아요, 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도 여기 있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20명, 자, 600, 그다음에 100. 서울만 딱 100입니다. 서울만 특별하니까입니다. 100.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입니다. 얼마? 20. 그러니까 인천에도 20, 대전에도 20, 광주에도 20 이렇게 있으라는 겁니다. 경기도에도 20,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데 모두 20명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골고루 됩니다. 서울에서만 다 모여갖고 선들고 그러면 안 되게 됩니다. 그거 무효. 요 단계를 잘못 가면 협회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맞으라고 게임입니다. 남재 거기까지 3번째 뭐라고요? 인가.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두세 번 나와봤는데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다 끝났냐? 이럴 겁니다. 그죠? 사람 되려면 등계라. 항상 우리 이제 법인에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인은 아예 죽지만 않고 태어나면은 여기는 권리물의 주체가 되는데 민법 배웠잖아요. 근데 법인만큼은 반드시 뭘 해야 되나요? 등기. 등기로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권리의무를 얻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입니까? 4단계입니다. 자, 인가로서 성립한다.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15회 때도 내봤었고 또 최근에도 내봤었고입니다. 인가 받으면 설립. 그리고 등기했을 때 성립.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4단계 자꾸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목 사업자하고 정말 잘 비교해놨습니다. 자, 가입이용 신청했던 개업이 얼마? 500. 그놈하고 정말 꼭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몇 개 이상? 2개. 여기 전부요. 그입니다. 막 100명 더 있고 20도 있고 전국이다. 여기 2개인데 그입니다. 그리고 각각 몇 명이라고요? 요 30명. 아까 이제 광역시하고 도는 20명. 딱 비교가 됩니다. 이거는 2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입니다. 이렇게 딱 2군데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85페이지에서 이제 자, 주된 사무소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 좀 조용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그런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험장에서 2박 3일 고민하고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잠시 있었고요. 뭐하러 서울에다가 두냐고 아무데나 도오기입니다. 저기 제주대다 둬도 괜찮아오기입니다. 아무데나 둬도 된다. 뭐하러 이렇게 서울 바글바글한 서울에다가 두냐고 오기입니다. 협회를.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빼버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부지배도 정말 많이 돼봤고요. 그냥 문장 그냥 자, 시험 문제 계속 등장할 정도로 지부지배 왜냐하면 나중에 교육받을 때 지부지배 찾아가게입니다. 자, 지부지배 찾아서 실무교육 받아야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수교육 받아야 좀 이따 교육도 나올 건데 500만 원 약화대로 안 받아 지부지배 알아게입니다. 그럼 이제 자, 시도에다가 널찍널찍게입니다. 크게입니다. 서울에 하나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충청남북도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월을 두고요. 지부를 두고입니다. 지부를 두고. 그리고 거기 시는 이제 특광시도 다 포함할 거니까 대전에도, 그 다음에 인천에도 자, 지부를 두고입니다. 자, 그 옆에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시군구에다가는 뭘 둔다고요? 지회. 이거 자꾸 바꿔서 내봤습니다. 뭐 시도에다가 지회 아니래니까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다가 지부를 아니래니까요.입니다. 자, 지부, 부. 부도 났다네. 그래서 쫄딱 망했다네. 지부는 시도에다가. 이렇게 부도 났다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협회 업무 쪽에 볼까요? 협회 업무. 자, 첫 번째 1번에 이제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그러니까 여 1번에도 개업 공인주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원계입니다. 가입한 사람만 국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체 개업이 아니라 그거는 자, 저기 국가가 할 거예요. 입니다. 채통 지켜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신의성시 공정중개 할 때 개업공사 품위주는 국가였다는 겁니다. 여기는 가입한 사람만 저기 회원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 뭐 아예 뭐 무장 내보지 않았을 정도인데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협회가 한다. 그리고 3번도 4번도 다 회원이잖아요. 개업이 아니오게입니다.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나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회원의 윤리원장 제정. 뭐 무릇 인간만이 나간다는 뭐 윤리원장이 있고 그 실천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협회를 많이 이용하는 게 정보 제공, 거리 정보망. 저기 한방 하면서 지금 요즘 이제 광고 안 하던데 예전에 이시영 씨가 광고했었던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협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에다 다 올려놓고. 그러면 물건 찾으면 다 나오고 우리 집에 땅이 없네 저기 서울에 땅이 없네 그러면 다 찾아보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게 거기다 올려놓을 거니까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 연락해보면 땅이 얼마요 라고 바로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협회가 하고 대신에 공제 가입하면 열어주지 함부로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저기 보증보험 가봐봐 그럼 안 열어줘 하면서 아주 서럽게 할 겁니다.
여섯 번째 공제 사업계입니다. 버스만 공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제 앞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여기 공제라는 겁니다. 공제. 그다음 이제 공탁. 어떻게 1억이나 있냐고 합니다. 공제 한 19만 8천 원 정도 내면은 1억이 가입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매년 1년씩 연장 연장 자동차 보험처럼 합니다. 우리 보고 1억을 가입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공제 가입.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부담되지. 그러니까 19만 8천 원만 내면 1억을 맡겨놓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기업번에 이제 여기도 이제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 그래야지 개업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1번에 3번에 4번에 6번에 여기도 회원이지 다 개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승인 받는 거 간단하게 봐주고요. 공제는 자 먼저 사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절대 돈 얘기 안 한다. 그것만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 이것도 고유 업무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이 바쁘고 그 다음에 시도회사가 바쁘고 등록관청이 바쁘면 협회한테 맡겨 교육 5개입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이런 교육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받아서 하는 업무니까 무슨 업무라 합니까? 수탁 업무. 그러니까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인데 협회가 당연히 하는데 수탁 업무는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우리 교육 다 배울 건데 실무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 이제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여기 협회가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 가서 받아야지. 서울로 못 갈 것 같으면 뭐 대전이 될 건 우리 세종시도 지부지회가 있으니까 가서 받아오게입니다.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그 지부에 이제 예, 거기도 아예 그냥 임원들이 오십니다. 게입니다. 여기 교육받으러 오라고 난리입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돈이 되니까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본에 이제 자, 협회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이제 아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꼭 하라는 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근데 그 공제규정은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국장. 이런 국장들을 많이 내봤습니다. 어디 이상한 장관 나오면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이제 책임 준비금. 좀 더 이제 10% 나올 건데 꼭 보셔야 되고요. 공제사고 발생률. 그리고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 내본 문장인데 뒤에 보실까요? 자, 고려해서 정하는데 여기입니다. 공제 수입액에 여기다 총 수입액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이상을 요 책임 준비금 100분의 10 이상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협회 보고 돈 좀 놔둬라고 합니다. 다 쓰지 말고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라. 얼마? 공제료 수입액.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수입액이지 총 수입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회가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협회 뭐 연수교육, 실무교육 13만 원, 8만 원, 4만 원 이런 것들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수입 말고 교육 말고 공제료 수입액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이제 별도 회계를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승인받아? 국장. 여기서 국자 좀 더 딱 한 군데 저기 이제 4번에 2번에 금융감독 원장이 한번 나올 건지 거기 빼놓고는 나머지 죄다 국자 다 국자 그다음에 다 쓰고 남은 돈 있을 거면은 얼마만에 개시해라 3월 3개월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5번에 볼까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실적 자 운영하고 실적이 남겠죠. 그 실적을 얼마만에 공시하라고요?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났습니다. 3개월 이내. 여기도 2개월에다가 3개월로 좀 늘려줬습니다. 3개월 이내에 3개월 꼭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안 나온 지가 좀 오래 돼간다. 일간신문. 그 다음에 협회 보에다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다 뭐해라? 게시해라. 다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 이내? 3월 이내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지도 감독에서 이제 자 국토교통부 장관 1번 여기서 국장만 나옵니다. 너가 임원이 잘못한다 그러면 시정을 명합니다. 뭐 내보내라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자 건전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면 아래 볼까요?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근데 누가 명한다고요? 국장. 계속 국장입니다. 근데 자 이번에 정말 조심할까요? 여기다 이제 국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얘기 나오면 금융입니다. 공지사업이 돈입니다. 그럼 이제 그 법률은 우리 시험문제에서 안 나올 정도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이제 넘어가면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러니까 여기 정말 국장입니다. 금융감독원 원장은 꼭 밑줄이나 박스 좀 자르놓고요. 위에다가 국장 X 금융감독원 원장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이 못하니까 요청을 합니다. 요청 있으면
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저 공제사업을 조사검사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국장이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옆에는 또 별표 3개를 넣으실까요? 아까 이제 설립 과정.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가 뭐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한 지문이 서너 개 나올 걸 게임입니다. 최소한 두세 개 나올 겁니다. 자,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운영위원회. 자, 먼저 첫 번째, 공제사업에 관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조금 다르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는 국토교통부, 여기는 협회. 자,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제 협회에다가, 여기다 저기 국토교통부 그러면 안 됩니다.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먼저 둔다. 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는 거긴 둘 수 있다. 정책이니까 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둔다. 반드시 둔다는 겁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다. 그리고 숫자도 잘 보실까? 저기 앞에서는 7명 이상, 11명. 그러더니 얘기입니다. 작년도는 비교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얼마라고요? 19명. 19명. 저기 뭐 회계, 뭐 금융보험 이런 것들 문장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 저 끝에 이제 19명. 정말 바글바글하네. 정말 아주 19순이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저 끝에 19명. 19명입니다. 19명 이내로 입니다. 미성년자 나이하고 비슷하네. 어떻게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에 바로 이제 업무 집행 감독하는데 무슨 이유입니다. 아, 여기는 아직 안 해봤고,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좀 내봤는데, 뭐 내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가 뭐 운영위원회 하는 일이 뭐여? 이런 일을 잘 안 내기긴 할 건데, 다 돈과 관련됩니다. 먼저 첫 번째, 3번 아래쪽에 지금 쭉 보시면 이윤까지, 여덟 번째까지 조금 눈여겨는 보셔야 됩니다. 뭐 전원금도 분명히 내볼 겁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썼지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사업계. 운영이나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예산, 다 돈 얘기 나오죠. 차입금, 그 다음에 뭐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 협회에 저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면 돈 감독관의 이런 소리입니다. 공제 약관 등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법도 공제금 다 돈,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이제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감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계속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꼭 눈여겨 보시고.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저희 19명을 만들려면요 누군지. 근데 자꾸 이제 되는데 저런 사람은 임원 될 수 없다. 이런 소리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언급해봤습니다. 먼저 다음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기 협회, 니은티거 거기는 3분의 1 미만으로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협회가 다 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어라 하겠습니다. 여기 공인주사 저기 우리 중기업에서 이제 보았을 때는 바로 법인의 3분의 1 이상 공인주사 도우라. 거기하고 약간 유사한데 여기는 적게 들어가고 게임다. 이제 제일 아래쪽으로 보실까요?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은 얼마라고요? 3분의 1 미만.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15명. 그러면 거기다 이제 3분의 1을 하면은 5명. 5명까지는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4명만 둬라고 해서 많이 두지 말아라. 협회가 다 말아먹을 거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한번 교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 앞에서 정책심의위원회 4급의 공무원도 나오더니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도 저 19명이 되고 한번 기업본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니은하고 이제 디귿입니다. 여기는 3분의 1 미만이요. 협회 회장도 임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저 19명이 되고 누가 되는지 잘 보시고요. 이런 거 우위를 잘 낼 겁니다. 야, 운영위원회가 중요한데 거기 누가 위원되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기업본에 대학의 부교수 한번 간단하게 부교수 정도만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법률 회계 등에서 그런 분야를 전공했던 사람도 가능. 그다음에 자, 나번에 변호사 법률을 계속 잘하니까 변호사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공제 그럼 돈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공인회계사 그다음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네,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까지는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없었구만. 요즘 차이를 자꾸 물어보니까 잘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자, 임원 이상으로 있었거나 그다음에 있었던 사람 있거나 지금 현재 있었던 사람도 되고 그다음에 라번 아직은 안 내봤는데 제가 봐도 이제 5년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3년이라고 한번 바꿔볼까 이럴 겁니다. 공제조합 관련 분야에서
뭐 농협의 뭐 공인중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버스의 공조조합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몇 년이라고요? 5년. 상당히 오랫동안입니다. 3년 아니요. 그렇다고 10년이라고 안 했다. 5년.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번에 소비자 단체에 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도 되고. 뭐 여기 마번에는 재직 중이다. 예전의 사람 아니다. 그럽니다. 저기 아까 금융기관 다번에서는 예전에 과거 사람으로 되더니 여기는 현재 있는 사람. 뭐 그런 차이점 안 물어볼 건데 하여튼 재직 중인 사람도 가능하다. 마번까지 다섯 사람.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이제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국장이 도장 찍고 계십니다. 저기 정책심의원하고 좀 비슷하고 한번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번에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원의 그다음 임기는 얼마로 하고요? 2년. 2년 욕하지 마시고 2년으로 하고 얼마에 한해서라고요? 1회에 하나 얘기입니다. 근데 2년이 꼭 욕하는 것 같은데 딱 적합한 것 같아요. 1년은 너무 짧죠? 3년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자꾸 욕하죠. 그입니다. 주택임대차도 2년이더니 얘기입니다. 2년. 외국인 보고도 욕하더니 거기도 2년.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 법령에서는 욕하는 소리가 어디서 자꾸 들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회에 하나요. 한 번에 안 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횟수 딱 빼버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럼 X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왔다는 겁니다. 되는데 뭔 소리요? 근데 한 번이요. 딱 한 번이요. 그입니다. 누구든지 4년 해먹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아마 다시 깨어나면 가능할 겁니다. 이제 평생 딱 4년이다. 정말 더 이상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긴 돈이니까 자꾸 오래 머물려 있으면 빚이가 생겨. 게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갈 줄밖에 안 남으니까 4년 해먹고 사 죽을 사자 죽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해먹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떻게 여기는 뭐 국토교통부 장관 아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구요? 입니다. 호선. 호선 꼭 옆집의 아저씨 이름 같습니다. 호선계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각 얼마라고요? 한 명. 근데 정책심의원은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작년도 있는 것처럼 해갖고 왜 틀렸게 공문제 나와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마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없었던 공인주사도 여기는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있고 각각 한 명씩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뭐라고요? 나 네가 한번 해봐봐. 이렇게 서로 선임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합니다. 호선은 어디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술자리 같이 그냥 사이 좋네. 호선. 호선계입니다. 한번 해봐라. 그입니다. 아, 옆구리 와 쿡쿡 찔려갖고 네가 한번 해봐봐. 이게 이제 호선입니다. 호선. 상호 선임한다. 그 소리입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장 된다고 뭐 7번은 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8번에도 여기 부위원장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저기 정책심의원에서 나와갖고 협회만 나오는데 그놈이 작년도에는 약간 어려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제 이 문장을 잘 보실까요? 위원장이 정책심의원은 이런 문장 없다는 겁니다. 근데 꼭 있는 것처럼 해갖고 작년에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누구라고요? 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책심의원은 그런 거 없어. 위원장이 지명했던 사람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부위원장. 부위원장 있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직무를 못하거나 그러면 부위원장이 등장. 대통령이 뭐 사망했을 때 거기도 이제 국무총리가 등장하는 것처럼 제2인자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도 저것도 이제 제적인가 출석인가 이것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도 문장으로 나오면 좀 헷갈립니다. 먼저 회의를 열 때는 좀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의결 결정할 때는 안 온 사람은 아예 빼버리고 계십니다. 그거 꼭 눈여겨보실까요? 우리 회의 다 그렇게 합니다. 먼저 제적 과반수 여긴 제적 그래야 됩니다. 개의 회의를 열 때는 개입니다. 회의를 열 때는 얼마 제적 과반수로 회의를 열고 15명 그러면 최소한 8명은 돼야 되고 그래야 회의를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8명 안 모여서 그러면 회의를 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통과했으면 이제 결정. 결정할 때는 제적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온 사람을 거기다 뭐하러 포함시키냐고 합니다. 안 온 것들은 아예 그냥 빼버리지 게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출석.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게입니다. 출석. 출석 이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를 열 때하고 결정할 때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낼 것 같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여기는 앞쪽에 정책심의원은요. 이건 안 내봤는데 간사만 있었고 여기는 또 서기가 있습니다.
자, 인원이 많아서 저렇게 부위원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서기도 있고, 그입니다. 자, 간사하고 서기를 두고, 바쁘니까. 간사하고 서기는 공정업을 담당하는 협회 임원 중에서 이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저기 앞에 간사도 위원장 임명했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뭐 11번째, 12번째는 아예 뭐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여기는 꼭 눈여겨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번에는 1회 하나요. 그 정도 꼭 밑줄에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8번에는 부위원장. 여기는 부위원장 이때 그럼 옆에다가 이제 정책 심의는 없어라고 잘 비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도 간사 옆에 서기 한번 꼭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려놓고 여기도 정책은 없더라. 자꾸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막 비교 먼저 물어보려고 하나 봐. 딱 위원회가 두 군데인데 국토교통부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협회에 있는 운영위원회 잘 비교하세요. 여기입니다. 헷갈릴 거요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협회 지도감독 하자 여기도 다 문장으로 다 내보다 보니까 정말 협회는 안 내본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경 써야 된다. 그입니다. 다 아는데 한두 놈이 딱 애매하면 나중에 답 고르실 때 상당히 또 애매하고 시간만 많이 가고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단체는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요소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시도지사가 없다는 겁니다. 등록한 청이 없어요. 지도감독은 누구만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정말 헷갈릴 것 같으면 1번이나 2번 다 뒤에다가 시도지사 없고 등록한 청 시군구청장도 없고 하여튼 지도감독은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아까 신고는 저기 시도지사한테 했는데 지부는 그리고 등록한 청에다가 지회는 신고를 했는데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번 밑에 이제 별이 나와있죠. 정말 누구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그 다음에 지회는 누구요? 등록관청이 정말 감독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 국장이고 신고만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신고만 귀찮은 거 알 것들한테 다 맡겨놓고 지도감독은 지 혼자 좋으니까 지 혼자 애들 아주 흔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인데요. 500만 원이나 과태료 나올 건데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이거 누가의 국장 그 다음 이제 막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 공무를 하여금 그럼 국토교통부 그 사무소에 출입 그 다음에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하거나 그럼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록관청 등에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게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실명제니까 공무원 신분증 공무원증 그 다음에 조사금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A4 용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와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로 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500만 원이나 과태료에서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3개월 다시 한번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협회. 그 다음에 아까 회의 말하고 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자, 금방 보셨던 가로 2번 감독명령 따르지 않은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8개. 여기서 이제 4개 정도는 500만 원이나 과태료 공시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저기도 지체 없이인데 저기다 7을 시험문제 내봤습니다. 지체 없이, 정말 이런 것도 많이 내봤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언제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7을 X입니다. 막 15일도 내본 적 있는데 7을 말고 열을 말고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입니다. 다 모였는데 국장 궁금하잖아. 기다리다가 못 부르지겄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즉시는 아니라고 했는데 벌리 간단하게 보고 최소한 2, 3일 안에는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재는 없습니다.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다 500g 안 됩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제재는 없고 입니다. 저기 세 번째 봐라 제재 거기는 없다.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신고입니다. 그다음 국장 아닙니다. 등록관청 어디라고요? 지회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 근데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도 아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한번 잘 보실까요? 협회 설립 아까 보셨을 때 뭐라고요? 여기다 허가 받는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한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인가? 꼭 눈여겨보시고요. 정말 제일 까탈스러워. 그리고 총회 의결 내용 아까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보고. 그 다음에 지부는 어디다가? 시도지사 아까 부도옥입니다. 다음 지회는 어디다가? 시군구옥입니다. 근데 사부신고옥입니다. 근데 여긴 또 신고한다고 합니다. 간단해. 서류만 맞으면 시군구청이나 시도지사가 그냥 받아줍니다. 협회에 아까 주된 사무소는 엄청 까탈스럽더니 막 4단계 가든만 입니다.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결도 하고 입니다. 그다음에 승인사항 보실까요? 공제규정 사전승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긴 많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 개 정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하나만 나와. 올해는 뭐 세 개까지는 아예 안 나올 거고 한 개. 거의 통상적으로 한 개만 나왔습니다. 자, 내용 정리는 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얼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오늘은 좀 하기가 좀 싫은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놈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득점에서 80, 90 가고 편안하게 합격하고 또 간당간당하면 아주 큰일 나고 됩니다. 공법은 덤벼봐야 기본 점수밖에 안 나오고 공법은 해도 40점 안 해도 40점 막 이럽니다. 그 정도니까 그냥 또 이제 그 정도 아예 안 해놓으면 정말 꽈락 나버리니까 공법도 공법의 법이지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무가 막 펄펄 날아다니는 건데 좀 공법 모르면은 나중에 실무하기 어렵습니다. 맨날 그냥 주택 집 보여주고 수수료 이런 거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정말 큰 돈이 되는 거는 다 공법이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